온타리오주의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제14회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에서 한국의 맛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시아 음식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퍼시픽몰 야외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8년 전부터 참가해온 갤러리아는 올해 행사 봉사자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부스에서는 불고기와 양념치킨, 호두과자, 어묵 핫바 등 한식을 선보였습니다. 또 돌림판 게임을 통해 식혜와 컵라면, 초코파이들을 증정해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갤러리아 이외에도 아시아계 외식과 식품업체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갤러리아는 최근 번지역이 수여하는 봉사활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번지역 시의원은 갤러리아가 인터내셔널 데이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해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민병훈 대표와 임직원 7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갤러리아 이외에도 KCCM 한글학교 학생과 관계자들이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식료품 업체의 사이다 판매를 개시한 가운데 갤러리아 용밀과 쏜일점에서도 지난주부터 사이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아 측은 사이다 제품이 상큼하고 도수가 낮아 여성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